저희 자기 소개 해보겠습니다. 미래의 자기들의 게임이 아 메모리아 안녕하세요. 아, 메모리아입니다. 아, 저희 구 오리복 옛날 오리복으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입으니까 정말 프릴이 너무 가득해서 약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요즘 옛날 오리복으로 안 해봤던 셀린 조금 몇 개 해보려고 가져왔고요.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모리아부터 아이샤 아이샤 레이모냥 아이샤 아이샤 레이모냥 안녕하세요. 레이모냥 누구한테 귀여운 레이모냥입니다. 레이모냥 이름을 불러주세요. 레이모냥 제가 타야짱 하면 타야스키 해주세요. 타야짱 타야스키 네, 메모리아의 하늘빛이었잖아. 다이아입니다. 다이아라고 불러주세요. 세이노 다이아 네 뜨거 뜨거 웨이웨이 뜨거 뜨거 웨이웨이 안녕하세요. 메모리아의 햇빛기업 담당 웨이라고 합니다. 세이노 하면 웨이삐 해주세요. 세이노 웨이삐 아이돌 키보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메모리아가 첫 공연으로 설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들 박수! 네, 막상 아 맞다 오늘 저희 그 네 곡이어가지고 살짝 일찍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제 고민 상담을 들어주세요. 제가 아니 제 입맛이 까탈스럽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어제가 아니지 그냥 평소에 아 그냥 편의점에 갔다. 근데 편의점 음식은 그냥 약간 유사 음식 아니야? 이랬다가 갑자기 여기서 오 네? 돈 많아? 카타리 돈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입맛이 까탈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까탈스럽나요? 네. 편의점은 완전 식품이지 유사 음식은 아니지. 아니 약간 약간 그렇게 좀 그러면 편의점에서 뭐 좋아해? 계란. 계란? 맨날 순대랑 사 먹어요. 맨날 계란만 사 먹어요. 맛있어요. 매일 삐약이잖아요. 후루 건강도. 아 저희 그럼 로즈밍이 오늘 없으니까 로즈밍 나마크라고 외쳐볼까요? 기억나는 사람. 밍 나마. 로즈밍. 에이 나. 로즈밍. 네 저희 오늘 구 오리복 입은 만큼 뭔가 저희가 이 옷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좀 멋진 노래들 보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다음 기만 소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그 다음 주에 아로아로에서 해시태그 있고요. 옥타바리움에서 피지바치 앙프로 공연이 있으니까요. 다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